오늘 입시에 관한 질문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제일 궁금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실기고사장에서 어땠는지, 도대체 합격하는 사람들은 실기고사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 1차 시험을 딱 보러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어떤 학회 분께서 스텝 을 여기서 이제 종을 치고 저는 노래를 하고 여기 교수님들이 앉아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은 스태프분이 종을 치는 그런 거였는데 시간이 다 지난 것 같은데 저는 계속 노래를 하고 있었고 교수님들 중에 치지 말라는 제스처를 하시고 한쪽에서는 빨리 치라는 제스처를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재밌게 이렇게 노래를 다 부르고 나왔던 기억이 그럼에도 당황하지 않고 끝이 않고 네 처음에 뭐 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제가 오늘 다른 분들에 비해 노래를 많이 불렀잖아요.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 저도 이거 했었거든요. 저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근데 계속 노래를 그 없을 때까지 한 5곡, 6곡을 부른 것 같아요. 더 듣고 싶었나봐요. 네. 현서 씨의 노래가 부른 게 나와서 진짜 세상이 뭐지, 이게 왜 나는 뭐지 막 이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뭔가 느낌이 어땠어요? 한 번 더 보겠네 약간. 그런 느낌. 40곡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내가 준비한 곡은 4곡 뿐이다 라는 느낌으로 마지막 곡은 약간 즉흥 이런 느낌으로 했어요. 약간 거짓말 싹싹 봤어요. 지금 어깨 움직여 싹싹 치는 느낌 봤어요. 어깨 우리 주엽 씨는? 저는 석영 1차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떨려가지고 다리가 후들거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리듬을 타다가 삐끗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이제 끝까지 맞췄는데 교수님이 다시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교수님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더 강하게 해서 삥나도 상관없으니까 자신 있게 해봐라. 그래서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럼 혹시 또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었다? 이제 저희 학교는 아니고 이게 전설인데요. 그 학교 수시 때 1차를 붙고 2차 시험을 가서 이제 어느 학교 가고 싶냐는 질문에 예대라는 답변을 했다가 이제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시 때 그 기억에 남는 질문이 정시 때도 1차를 붙어서 2차를 보러 갔는데 되게 삐지셔가지고 얘네가 하고 싶다는 사람이 왜 우리 학교 시험을 보러 오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뭐라고 대답했죠? 네, 그래서 동화도 붙고 싶으니까 왔습니다 하고 둘 다 붙었어요. 이런 패기. 또 패기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패기만 있으면 쟤 뭐야. 그런데 여러분 아까 봤죠? 실력이 이렇게 받쳐줬기 때문에 뽑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 도대체 우리 학생들 진짜 열심히 연습하거든요. 그쵸? 우리 고개 끄덕끄덕. 저는 이제 저를 가르치셨던 이소정 선생님이라고 성원 보컬에 계신 선생님 계시는데 그 선생님께서 애들을 다 원하시는 말씀이 연습실에 계속 죽지고 상주하고 있지 말라. 그러니까 연습실에 계속 있으면 지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가 연습실에 있을 거면 똑똑하게 연습해라. 연습실에 있는 그 시간 동안 딱 집중해서 너가 할 만큼 그날 해야 할 분량 하고 나가서 놀아라 라고 하셨어요. 누군지 모르면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이제 똑똑하게 연습 못할 거면 그냥 바보같이 연습해라 라고 또 하셔서 하지만 저는 똑똑하게 연습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해야 된다는 어떤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면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에 뭐하고 이틀째 때 뭐하고 3일째 때 뭐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통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학원에 하루 종일 있었는데 수시 때만 해도 수시 때 학교를 다 떨어졌어요. 1차도 안 먹고 자신만만하게 이제 1차는 붙을 줄 알고 갔는데 다 떨어져가지고 네네. 이제 정시 때부터 하루에 처음엔 5시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습실에 5시간 물병 하나 들고 가서 5시간 동안 안 나온다라는 식으로 이제 5시간 동안 입시국 루틴만 계속 돌리고 집 가가지고 이제 뭐 음악 영화를 교영쌤이 보라고 하셔가지고 음악 영화를 보든 푹 쉬든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연습을 각자의 방법으로 해왔지만 또 그 가운데 왜 힘든 시기들이 없었겠습니까? 슬럼프가 다들 있었겠죠? 슬럼프는 어떻게 이겨냈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수시에서 정시 넘어간 기간 동안 슬럼프가 왔었는데 수시에서 다 떨어지고 나니까 제 길이 맞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을 멀리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멀리 하게 됐다가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애들이랑 놀러 다니고 가족이랑 놀러 가고 약간 이렇게 계속 일상을 반복하다가 노래를 들어보자 해서 한 곡을 들었는데 그 곡 때문에 다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시아중수 노래 중에 나비라는 노래였는데 가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힘이 되는 가사가. 그 노래를 듣기 시작하면서 다시 정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직은 슬럼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이 약간
나도 모르게 슬럼프가 왔네? 이게 아니라 아 뭔가 슬럼프 각이다 이게 살짝 기미가 있잖아요 노래가 약간 재미가 없고 그때 저는 슬럼프에 안 들어가려고 그때 약간 조치를 취하는 편이라서 나는 이 광활한 우주에 점 하나도 되지 않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초월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세요 내가 왜 음악을 시작했는가 내가 대학 입시장에서 어? 노래하려고 노래해? 아니 나는 내가 행복하려고 소문살 맞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런 멘탈 여러분들께 슬럼프를 어떻게 이겨냈나요? 보다는 예방주사가 있듯이 어떻게 예방할까요? 를 물어봐 주신다면 사실 슬럼프도 내가 자진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왜 나는 못하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전혀 여러분의 개성입니다 Love me self 아 좋습니다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훈련을 했던 것 같은 게 슬럼프라 함 자체가 저를 갉아먹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기 지금 이 시기 내가 지금 너무 하기 싫은 이 시기는 오히려 나를 벌레에서 나비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다 그 시기는 그냥 오로지 건강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를 위로해주는 음악들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던 그 학교 우리 학교 자랑 여기 또 이제 많은 후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학교는 이런 게 좋더라 약간 이렇게 자랑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예술대학교는요 다양한 색깔을 가진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겹치는 사람이 진짜 없어요 그냥 뭐 장르가 너무 다양하니까 오 저 장르 재밌겠다 나도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다양한 음색이나 그런 걸 들으면 아 저렇게도 노래하는구나 제가 또 배우고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돼서 발전하는 거 그게 좀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토끼스요 토끼 아, 그걸 잘하게 해주더라고요 아니 한양대는 인원수가 되게 적어요 서로 소통이 잘 돼요 똘똘 뭉치는 분위기라서 얘도 내 세션, 얘도 내 세션 약간 이런 되게 자유롭고 불박TV라고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앨범 작업하는 것처럼 녹음도 해보고 영상도 찍어서 올려보고 또 저희 학교는 고라니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요 거두절미하고 연습실이 아주 많습니다 합주실 유명하죠 상급 아티스트분들도 저희 학교에서 돈을 내고 사용을 하신대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곤충을 좋아하시나요? 곤충이다 맞습니다 서울에 있는데도 아 주변에 다른 대학들도 많아서 이런 건 좀 괜찮아요 그런 건 참 중요한데 말이죠 아주 좋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에 합격 꿀팁 포인트가 있다면 네, 서울예대 같은 경우는 음악성이 독특한 애들 뽑았다 기죽지 않을 애들 뽑았다라고 하셨어요 색깔이 다 다르고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네네. 되게 재밌고 성격도 너무 다르고 장르도 너무 다 음악적인 아이덴티티를 좀 뚜렷하게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깨발랄이면 깨발랄로 흐리멍텅이 나가면 흐리멍텅 이러고 이제 색깔이 다 다르지만 각자마다의 음악적인 아이덴티티가 뚜렷한 사람들이더라 그렇죠.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분들이 이제 성원보컬에서 이제 입시를 준비를 하셨었잖아요 제일 도움이 됐던 내가 도움을 받았던 시스템이 있다 한 가지씩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마스터 클래스라는 수업이 있어요 근데 마스터 클래스는 이제 이렇게 친구들 다 있는 상태에서 일과 다수의 공연을 하는데 친구들의 피드백을 다 들어볼 수도 있고 또 내가 배우는 선생님이 아닌 다른 선생님의 피드백을 들어볼 수 있는 게 전 너무 좋았어요 제가 가장 도움이 됐던 시스템은 프리코칭 평소에 받아보지 못했던 선생님한테 잠깐이나마 자신의 피드백이나 노하우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는 아무래도 SNL이랑 쇼케이스가 워낙 선천적으로 관심 종자라가지고 나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에 너무 행복감을 느끼고 막 흐흐거리거든요 그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SNL이랑 쇼케이스가 가장 저를 기분 좋게 해줬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각자 활동하시는 팀이나 뭐 있으면 이 시간 통해서 홍보해주시면 우리 친구들한테 되게 자극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저 딱히 유튜브 하나 하고 있는데 체육복 소년이라고 치면 아 체육복 소년이라고 치면 나온대요 여러분 체육복 소년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눌러주세요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궁금했던 것들 있으면 마구마구 지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표정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직접 글을 읽어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연기를 하는 건 좀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아 저는 이제 노래할 때 사실 표정이 좀 굳었어요 저 친구처럼 오늘 다 연습한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노래해야 돼요. 왜냐면 제 스스로 알잖아. 아 이거 너무 어색하다. 스스로 연습한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를 해봐요. 제 제스처가 이상하진 않은지. 이렇게 연습했습니다. 내가 난 말 때부터 이렇게 막 표정이 풍부한 사람이야 그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사실 더 많잖아요. 그럴 땐 내가 아예 그냥 찡그려만 본다든지 그랬을 때 어떤지 이렇게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연습해야지 난 슬프게 해야지 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22살 최지훈이라고 하고요. 노래할 때 자신의 개성을 살린 노래를 파는 게 좋을지 아니면 모든 장르를 하나씩 도전해보면서 더 깊게 들어가 보는지. 저는 연습을 할 때 대체적으로 9곡 정도씩을 동시에 연습을 해요.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내가 해야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하다 보면 좋아하는 거는 계속 지속되고 계속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내가 주 장르가 생기게 되는 것 같고요. 내가 해야 하는, 내가 못하는 것들을 또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장르는 생기되 쟤는 다른 것도 잘하는데 저걸 제일 잘해 이렇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약간 시기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이 연초다 그러면 사실 뭔가 하나를 판다기보다 여러 장르를 경험해보는 게 좋지만 사실 지금은 이제 입시가 이제 두 달 조금 넘게 남은 시간이잖아요. 내가 제일 잘 어울리는 옷은 무엇인지 내 컨셉은 어떤 걸로 가져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기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장르를 건드리기엔 조금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건 뭔지.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노래를 할 때 되게 여유롭게 부르는 게 제가 많이 부족해서 기타를 칠 때 더 신경 쓸 게 많아지니까 여유를 챙기기 힘든 거예요. 그런 여유는 어떻게 생겨나면 좋을지 그 점이 가장 궁금합니다. 기타를 잡고 노래하는데 신경 쓸 게 많아서 여유가 없다 하면은 좀 하나로 통합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리듬 연습을 할 때 보컬만 하면은 보컬만 신경 쓰게 되고 기타만 하면 기타만 신경 쓰게 되잖아요. 근데 내 손이 움직이는 지금 이 박에 이거 하면서 이거 같이 신경 쓰면서 연습하는 걸 해보시면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가장 헷갈릴 것 같은 변박적인 부분에서 돌려가면서 연습을 하시면은 네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입시곡은 언제부터 정했는지 정하게 된 계기가 뭔지 궁금해요. 저는 한 2-3개월 전부터 정했던 것 같고요. 가요 같은 경우는 가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가요 리스트를 짜서 전 선생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전 선생님 많이 괴롭혔어요. 팝 같은 경우는 이런 노래 나랑 좀 잘 어울릴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곡을 선곡을 했습니다. 저도 한 입시하기 한 한두 달 전부터 정했던 것 같은데 발라드다 보니까 현대 발라드도 있고 근데 제가 옛날 발라드를 조금 더 좋아해가지고 금지된 사람 뭐 이런 걸 이렇게 보다가 거기서 아시나요가 딱 걸려서 메인곡을 아시나요로 하게 되고 이제 서브 발라드 곡은 제가 이제 이소라님의 그 앨범을 1집도 다 팠거든요. 그때 딱 걸린 노래가 가을 시선이었어요. 그 곡을 팠더니 입시곡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한 3주 전 정도의 결정이 났어요. 노래가 절대 지겨워지면 안 되거든요. 부르는 내가 지겨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어차피 내가 신나게 불러야 되고 애들은 벌써 다 지겨워하고 있고 입시장 가서 자기가 즐겁고 보이지 않는데 저게 과연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3주 전에 픽스를 했고 내가 신나는 곡, 내가 재밌는 곡, 내가 알던 곡,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곡을 굳이 남들 다 하듯이 미리 고르실 필요 없고 내가 좋은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시 끝나고 아씨 떨어졌네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학원 나와서 기본 연습하다가 야 부시나 이거 완전 너 노래인데? 들어보고 이거 완전 내 노래네? 미석쌤 들려드리고 이거 완전 네 노래인데? 그런 식으로 그냥 어떠한 시기를 정하고 곡을 선정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들어오는 것들을 계속 해보다 보니까 이거네 싶은 게 보였어요. 막 시기를 정해두고 입시곡 선정을 하지 마세요. 언젠가 이게 와요. 아직 뭐 결정되지 않아서 불안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뭐 차라리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뭔지 집중해보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 입시곡이 제가 살면서 들었던 첫 팝송이 제 입시곡이 됐어요. 막 쳤다가 그냥 그 멜로디가 떠오르는 거예요. 불안해만 하지 마시고 그럴 때 차라리 나에게 집중하는 연습을 조금 하지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안 돼!